여러분 안녕하세요. ICDL 첫 번째 과목이죠. 모듈 1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 과목을 담당하게 된 강사 강동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앞으로 20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듈 1 ICT의 개념, 뭐 정보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과목은 정보통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우르고 있는데요. ICDL 자격증이라는 것이 국제 자격증이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자격증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큰 부담 없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상식을 한번 리뷰하는 형식도 되실 거고요. 그동안 알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학습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드웨어의 이해 및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하드웨어란 무엇인가? 하드웨어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개인용 컴퓨터, PC가 되겠죠?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휴대용 디지털 장치를 식별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시고요. 컴퓨터의 주요 부품과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CPU의 클럭은 무엇이고 성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램의 용량과 저장 용량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드웨어 여러분 다 아시죠? 컴퓨터는 크게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란 잠깐 제가 같이 이제 포인터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기계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 물리적인 기계장치를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크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중앙처리장치, 보통 프로세서 혹은 CPU라고 부르는 중앙처리장치로 볼 수 있고요. 중앙처리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억장치는요. 자, 주기억장치 살펴볼까요? 주기억장치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크게 롬과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롬과 램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주기억장치라는 녀석은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작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리하시겠고요. 다음 보조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는 다른 말로 외부기억장치라고도 하고요. 뭐 2차 기억장치 혹은 연구기억장치라고도 하는데 주기억장치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용량이 큰 장점이 있다. 그 다음 컴퓨터 안으로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장치에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출력장치. 그렇죠. 출력은 뭐예요? 입력의 반대. 입력은 안으로 집어넣는 거. 출력은 바깥으로 빼내는 거. 자, 화면으로 빼냅니다. 화면 어디에 보여요? 그렇죠. 모니터. 종이에다 빼내고 싶어요. 종이에다 뭘 해야 돼요?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장치. 모니터 혹은 프린터로 볼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잠깐 약 판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출력 장치 중에 이 모니터와 프린터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니터처럼 화면으로 출력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 카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린터처럼 종이에 출력하는 건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알죠? 그렇죠. 하드 카피라고 합니다. 아마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의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물리적인 기계장치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용 컴퓨터 PC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먼저 개인용 컴퓨터 PC,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크게 데스크탑, 랩탑,
태블릿 PC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놓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데스크탑은 어디 올라가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죠. 랩탑은요, 무릎. 태블릿 PC는 태블릿을 이용한 PC다. 자, 그럼 계속 내용 살펴볼까요? 자, 데스크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책상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다. 자, 근데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녀석인데,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크기는 데스크탑 크기만한데 서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고성능의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실제 워크스테이션하고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 것이 현실입니다만, 아직도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지칭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 이미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랩탑 컴퓨터예요. 랩탑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어디 위에요? 그렇죠, 무릎 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예요. 보통 노트북 컴퓨터를 의미하는데 실제 랩탑은 노트북보다 조금은 더 큰 컴퓨터로 랩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좀 애매하죠. 노트북은 말 그대로 노트 크기만하다 해서 노트북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하여튼 랩탑의 특징은 일단 휴대와 이동이 편리합니다. 배터리를 내장을 해갖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다는 얘기인데요. 데스크탑에 비해서 어때요? 그렇죠, 값이 비싸다. 이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태블릿 PC 전자펜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휴대용 컴퓨터, 뭐 의료라던가 교육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넷북에 이 태블릿 PC 기능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많이 사용을 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 것들도 태블릿 PC의 일종입니다. 이미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PDA예요. 이것은 PDA라는 건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 일정이나 주소 관리를 해주고요. 자, 또 뭘 할 수 있어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어서 보시는 게 휴대전화, 뭐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휴대폰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는 휴대전화와 PDA의 장점을 합쳐놓은 지능형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어떤 기능이 있다? 그렇죠, 전화, 휴대폰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휴대폰 기능이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관리, PDA에서 했던 기능들 다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수 있는 건 멀티미디어 재생기인데요. 뭐 우리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MP3 플레이어 혹은 PMP라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 동영상 혹은 음성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PMP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휴대용 디지털 기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앞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쪽에 다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 이 강의도 아마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용 컴퓨터,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PC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PU, 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PU입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우리말로 하면 중앙 처리 장치예요. 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 브레인, 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텔 계열하고 크게 보면 AMD 계열이 있는데요. 뭐 386, 486 아시죠? 펜티엄, 펜티엄 2, 뭐 펜티엄 3, 4, 뭐 요즘엔 코어 2, 듀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텔의 개념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따라가는 게 AMD 계열입니다. AMD는 뭐 에슬론이라든가 에슬론 64 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런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CPU라고 부른다. 다음은 램이죠. 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램에 대한 내용 아시죠? 그렇죠. CPU 바로 밑에 붙어서 CPU의 명령을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공간입니다. 램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세 가지 종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DRAM, DDR/SDR, DDR/SDRAM, RDRAM 등이 있습니다. 자, CPU, SDRAM 같은 경우는 CPU의 작동 속도와 동기화가 돼서 작동하는 램이다. 뭐 DDR/SDRAM은 기존의 SDRAM보다 전송 속도를 두 배나 올렸다. 뭐 RDRAM 같은 경우는 미국 램버스에서 만든 메모리 규격인데 고가와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램이라고 하면 또 어딥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램의 최대 생산 국가고요.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용량이 크고 빠른 램을 열심히 잘 만들고 있죠. 물론 그렇게 좋은 램을 만드는데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일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와 그래픽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하드디스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램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임시기억장치예요. 램은 랜덤 액세스, 직접 접근은 가능하지만 뭐예요? 전원을 꺼버리면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기 위한 대용량 기억장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가 뭐 영구 없다, 영구는 아니겠죠. 영구적,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운영체제를 포함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요즘에 사용을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EID 방식이나 SATA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SATA 방식을 전부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컴퓨터 뚜껑을 까시면 아마 하드디스크나 DVD 플레이어에 연결된 빨간색 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SATA 방식입니다. EID 방식은 그거보다 좀 더 굵었죠. 자, EID 방식은 기존의 ID 방식에서 인터페이스가 4개의 디스크 연결이 가능하게 늘어난 거고요. SATA 방식은 직렬 방식의 인터페이스로서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핫 플러그인이라는 건 끼우게 되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PC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SATA, SATA 방식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까만 줄이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제가 색깔 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멋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라는 건 말 그대로 입력한 정보를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우리가 그래픽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크게 GPU, RAM 혹은 램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아까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를 우리가 CPU라고 했죠. 그래픽카드에서 그래픽을 돌려주는 프로세서는 GPU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는 램이 있을 거고요. 램덱이라는 녀석은 컴퓨터가 보내준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아마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루는 친구들을 보면 뭐 엔비디아, 지포스 방식이냐, ATI 방식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에서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주요 부품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쭉 열어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먼저 사운드 카드입니다. 사운드 카드는 뭘 해주는 걸까요?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처리하는 장치. 소리가 난다. 스피커와 마이크를 연결해서 소리를 출력하거나, 어디서 출력을 해요? 스피커. 소리를 입력을 받는다. 어디서 입력을 받아요? 마이크.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스피커는 출력장치입니까? 입력장치입니까? 자, 이런 문제 틀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스피커는
소리가 출력하니까 출력장치. 그럼 마이크는요, 소리가 들어가니까 입력장치. 그렇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카드, 랜카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랜카드. 자, 랜카드란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PC를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RJ45를 이용을 해서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즘 뭐 집안에서들이라던가 학교에서 거의 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카드라던가 아니면 랜카드 뭐 이 케이블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메인보드라는 녀석이 나왔는데요. 자, 앞에서 열심히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꽂혀지는 PC의 각종 부품이 장착되는 주기판을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는 칩셋, 뭐 CPU 소켓, 메모리 소켓, EID 혹은 SATA 연결 단자, 그래픽카드 슬롯, 확장 슬롯 등이 있습니다. 자, CPU 여기다 꽂혀지는 거고요. 메모리 들어가고요. 여기로 하드디스크 연결하고요. DVD 연결하고요. 그래픽 뭐 연결해요? 모니터, 그래픽 카드 넣고 거기서 모니터 연결하고요. 여러 가지 확장 슬롯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메인보드에 필요한 기능을 한 번에 넣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카드라던가 사운드라던가 그래픽 같은 것들이 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온보드라고 부릅니다. 온보드라고 하죠. 자, 제가 이 보드를 영어를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저도 이 정도를 커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온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PC의 보드는 거의 이 온보드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입출력 포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PS2, 직렬 포트, 병렬 포트, USB입니다. 자, 뭐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PS2 아시죠? 이게 뭐예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연결하는 둥그런 포트예요. 아시죠, 여러분? 녹색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연결 포트요. 다음 직렬과 병렬 포트가 있는데요. 이 직렬 포트와 병렬 포트는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컴포트 혹은 LPT 포트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해서 직렬 포트 같은 경우는 외장형 모뎀 같은 것들 혹은 병렬은 프린터나 스캐너 등을 연결을 할 때 많이 사용하던 포트인데 사실상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건 그렇죠. USB 포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연결에 제한이 있는 기존 직렬 포트의 단점을 극복을 해서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SB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USB 포트를 사용을 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게 거의 없죠. 뭐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도, 무선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도 USB 연결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분은 보안 카드 같은 것도 USB 메모리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연결 가능하죠. 키보드 마우스 가능하죠.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게 USB 포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입출력 포트에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종류와 각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입출력 포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처음에 나온 건 IEEE 1394입니다. 자, 이 IEEE 1394 포트 같은 경우는요, 쉽게 보시면 고속의 주변 기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신 포트가 되는데, 이거는 애플에서 만든 거예요. 뭐 아이링크 또는 파이어와이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데 맥킨토시에서 사용하던 거고요.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USB 있죠? USB보다 먼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 보고 만든 게 USB예요. 뭐 꼭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IEEE 1394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라던가 뭐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캠코더를 연결을 해서 인코딩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6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USB는 지금은 더 늘었는데 처음 개발할 땐 기본적으로 128개까지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포트, 컴퓨터와 네트워크 케이블 사용할 때 연결할 때 사용,
여기에 들어가는 규격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J45라는 규격을 사용하고요. 사운드 포트, 스피커 혹은 마이크를 연결하는 잭 아시죠? 그걸 우리가 사운드 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여러분께서 접하는 데스크탑 PC에도 여러 가지 입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CPU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뭐 종류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넘어가 버렸네요.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게. 자, CPU의 속도입니다. CPU의 속도는 뭐로 표현을 한대요? 그렇죠. 클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CPU의 속도는 클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클럭은 뭡니까? 클럭이란 1초 동안에 신호를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냐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1초 동안에 신호를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클럭이 높을수록 같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클럭이 높으면 열심히 일해요. 땀나죠. 맞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냉각팬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조금 다룬다라는 친구들은 그렇죠. CPU의 냉각팬, 쿨러를 좋은 걸 쓰죠. 뭐 잘만 쿨러니 뭐니 이런 쿨러를 써서 열도 내리고 소음도 줄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그 밑은 오버클럭킹인데요. 이 오버클럭킹이라는 건 CPU의 클럭을 강제적으로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일종의 뭐 튜닝 비슷한 개념인데요. 인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비춥니다.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CPU가 타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구도 AS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뭐 그냥 여담 같은 건데요, 여러분. 실제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 컴퓨터 CPU의 속도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실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오버클럭킹 같은 경우는 예전에 386이나 486을 사용했을 때는 이 오버클럭킹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점퍼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33MHz짜리를 45MHz로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 CPU 같은 경우는 워낙 성능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아도 큰 뭐 그런 속도 차이는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또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뭐 즐기실지 모르겠지만 3D 게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속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메모리 속도와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메모리의 속도와 용량이에요. 메모리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라 이제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CPU에서 연산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는 곳, 임시 저장 장치, 이걸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메모리의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전송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아마 아실 텐데요.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시려면 CPU를 교체하기보다는 램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모리 속도는 클럭과 대역폭으로 볼 수 있고요. 용량이 크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성능에 많은 영향력을 제공을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CPU하고 뭐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구조가 마치 삼각형 피라미처럼 생겼습니다. 자, 딱 이렇게만 잘라서 얘가 CPU다. 밑에 있는 녀석이 주기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가 될 거 있고요. 밑에 있는 녀석이 보조기역이에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하드디스크가 될 거예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그냥 램이라고 합시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요. 올라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용량은 작아집니다. 그럼 내려올수록요. 그렇죠. 속도는 느려지고 용량은 커진다. 이 모양이 피라미드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서 저희가 이 기억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시스템 전체 성능에 많은 영향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드디스크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빠르면 데이터를 빨리 불러오겠죠.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드디스크의 읽기, 쓰기 속도 및 메모리 간의 전송 속도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좌우가 돼요.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란 RPM입니다. 하드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RPM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1분당 얼마나 많이 디스크가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RP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7200RPM 하드디스크를 쓴다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연결 방식 중에 IDE와 SATA 방식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IDE 방식, EIDE 방식 같은 경우엔 초당 100MB 접근을 한다. SATA 1, 150MB, SATA 2, 두 배가 늘었네요. 300MB를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속도라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죠, 더 시스템의 성능을 굉장히 좌우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하드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그 전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와 같은 속도라고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게 100% 딱 맞는 그런 아주 그냥 산소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0MB짜리 하드디스크를 쓰시다가 200MB짜리 하드디스크를 쓰신다라고 하면 용량이 두 배가 커졌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속도가, 시간이 두 배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커질수록 속도도 거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빨라져야지만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는 아,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그래픽카드 앞에서 잠깐 배우셨죠? 이 그래픽카드와 비디오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픽카드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실행한 작업을 모니터에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GPU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카드에서 CPU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2D나 3D 그래픽 가속과 화면 출력에 관한 모든 연산을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GPU라는 녀석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엔비디아나 ATI 계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GPU가 빠르면 당연히 성능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GPU의 성능 향상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 그럼 똑같습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예요. CPU 밑에 램이 붙어있었잖아요. GPU 밑에 붙어있는 램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속도가 빨라진다. 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의 명령을 받아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GPU의 성능만큼 비디오 속도, 비디오 메모리 속도 및 용량 향상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래픽 카드에서는 GPU란 녀석과 이 비디오 메모리란 녀석이 굉장히 같이 쌍을 이뤄서 잘 궁합이 맞아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마치 앞에서 설명드린 컴퓨터 전체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 향상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행 중의 응용 프로그램의 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실행 중의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CPU는 실행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와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너무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데리고 있지 말자. 뭐요? 꼭 필요한 녀석만 열어놓자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께서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벌려놓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보면은 뭐 프로그램 엄청 여러 개 띄워놓고 쓰면서 컴퓨터 느리다고 맨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별로 그렇게 본받지 못할 그런 사용자이긴 한데요. 실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띄워놓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는데요. 아마 사이트도 똑같은 네이버만 창 3, 4개씩 띄워놔요. 그러면서 또 열면 네이버 뜨죠. 뭐 하여튼 그런 실수를 계속 범하는데 실제 조금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사용을 하시려면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수도 적정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모듈, 이 정보통신기술, ITC, ICT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너무 어렵지 않게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쭉 보셔도 ICDL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큰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뒤에서 모의고사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고 아주 쪽집게식으로 집어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이 뭐 긴 시간 아니지만 같이 학습하시면서 이런저런 뭐 평소에 또 컴퓨터라던가 정보통신 쪽에 갖고 계시던 뭐 관심사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서로 뭐 의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